다시 안동체육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정지환 선수와 최지웅 선수의 벤텀급 토너먼트 그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네 경기가 벤텀급 토너먼트 8강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Welcome. 정지환 선수가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팀메드 소속 하이 홀러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26살의 나이, 178cm. 전적은 현재 한 경기를 치러서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팀메드 네. 좀 명실상부하게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에도 알려진 도장이 됐죠. 국내 출신의 이제 UFC 파이터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도장이 되겠고요. 네. 이제 또 이 기존 그 활약하고 있는 뭐 김동현 그리고 이제 강영호 선수 그리고 또 이 나머지 많은 선수들의 뒤를 이어서 또 이런 신인급 선수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또 좋은 그 실력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 전적은 1전 1패이긴 하지만 아마추어 MMA에서 6승 1패, 킥복싱에서도 4승 1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지환 선수.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짓수에 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지환과 주짓수의 벤텀급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입니다. 과연 벤텀급 토너먼트 승리를 거둘 선수는 누가 될지. 루코너 기량 178cm입니다. 1전 1패 팀메드 소속 하이퀄리티 정지환. 하이퀄리티 정지환 선수입니다. 페리 레드코너 신장 168cm 1전 1승 킹덤 소속 아토 최지우. 킹덤 소속의 최지웅 선수입니다. 양 선수가 이제 신장 차이가 한 10cm 정도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전적도 1전 1패 1전 1승이라 사실 거의 뭐 비슷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지환 선수가 178cm 그리고 최지웅 선수가 168cm니까요. 10cm의 신장 차이. 리치도 184cm와 174cm로 10c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최지웅 선수는 복싱 부분을 조금 앞세우면서 예. 아부다비 대표로 5위까지 올랐다는 건 상당한 그라운드 실력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그라운드를 꾸려갈 수 있는 모습이 있을지 또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왼쪽에 붉은색 트렁크 최지웅 선수고요. 오른쪽에 검은색 트렁크 정지환 선수입니다. 자, 헤드킥 막아줬습니다. 킥으로 응수했습니다. 최지웅 일단 클린치 싸움 빠져나왔습니다. 정지환. 정지환 선수는 지금 이 클린치 싸움이나 네. 소모적인 그래플링을 하기보다는 타격적으로 조금 자기 그 경기 플랜을 짜갖고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좀 이 본인의 신장이라든지 리치에서의 이점을 좀 살리고 싶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 아까 그 머리 쪽으로 날려줬었던 헤드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상대 선수에게는 좀 경계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겠죠. 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 최지웅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라운드 쪽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자, 최지웅 입장에서는 뭐 이 복싱적인 면에서 거리가 복싱 거리가 되면 안쪽에서는 좀 또 잘 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모습을 가져가다 사실 그 거리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클린치해서 테이크다운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라운드가 자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파고들면서 그 타격하는 쪽에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일단 1라운드 탐색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는 최지웅. 자, 싸잡아 보는데 네. 이 곧바로 정지환 선수는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앞손 날려주고 있습니다. 정지환. 레킹. 이후에 콤비네이션까지 최지웅 피해줬습니다. 자, 태클을 좀 시도해봤던 최지웅인데요. 레프트 피해주고요. 최지웅 선수가 지금 약간 공격할 때 그 타격의 성향이 예. 스트레이트적인 부분보다는 훅성이거든요. 그렇죠. 정관 선수가 좀 리치가 길고 찔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라운드 남은 시간이 2분 38초. 레어킥. 최지웅. 프론트킥 막아줍니다. 자, 확실히 훅성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최지웅 선수입니다. 저렇게 훅성으로 공격이 나올 때는 이제 하체가 상체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제 밸런스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정지환 입장에서는 무릎 공격이라든가 들어오는 상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견제해내면서 자기 타격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타격 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죠. 레어킥. 최지웅 들어갑니다. 자, 빵크린치 잡았고요. 네. 목 컨트롤하면서 무릎 막았죠. 킥. 그라운드에서는 이제 무릎 공격 안 됩니다만 이제 스탠딩에서는 안면에 무릎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 피해 주면서 너무 보고 있다. 먼저 만들어내. 그래. 만들어내. 계속해서 서로 간에 눈치 싸움을 해주고 있고요. 자, 라이트 들어갑니다. 아우, 첫 번째 좋았습니다. 들어갔고요. 이외 디킥 정지환. 뛰어들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쇼플러처럼 짧게 예. 끊어치는 그 블로우를 지금 무기로 가지고 온 것 같고요. 그러다가 좀 지금 거리가 되면은 다시 뺨크린치 잡고 니킥하고 빠지고 충분히 이제 자기 전략을 가지고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45초.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다 펀치. 네. 엉덩이 맞췄죠. 자, 그리고 라이트 계속 꽂혔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훅. 최지웅 몰아붙입니다. 응수하는 정지환. 자, 계속해서 펀치가 오고 갑니다. 자, 맞불 놓고 있습니다만 정지환 네. 입장에서 조금 손해보는 그런 맞불입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밀쳐냅니다. 아우, 라이트. 레프트 좋았습니다. 네, 레프트 또 들어갔고요. 니케. 최지웅 선수 역시 약간 훅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레프트를 뒷손으로 해서 이제 꽂아 넣을 때 잘 들어가거든요.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우, 타격에서 네. 하나씩 두 개씩 주고받았는데 아까 이제 펀치 맞고서 엉덩 맞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점수차가 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맹공격을 서로 간에 퍼부었습니다. 턱에 꽂혔고요. 네. 곧바로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자기 태세를 정상화. 여기에서 스트레이트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최지웅도 생각보다 매집이 좋네요. 그렇네요. 정확히 걸렸는데 네. 안 넘어가요. 과감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예. 아까 그 왼손 뒷손 스트레이트를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경기 초반부터 이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라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게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세컨드가 지시를 했는데 네. 계속 거리를 보느라 쉽게 진행을 못했었거든요. 이제 후반부에 꽂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과연 또 이 전략이 그대로 주요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 출발합니다.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지금 또 턱에 들어갔고요. 이 궤도상 지금 보면 정지환의 뒷손이 체중 턱에 굉장히 좀 잘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체중도 이쯤에서 자, 레프트 들어갑니다. 타격점을 고집하는 것보다 한 번쯤 태클로 또 흔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2라운드 중반 정도 가면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라운드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타격전을 하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자 레프트 오. 최지훈 밑에서 올라가는 어퍼 좋았습니다. 네. 어퍼가 굉장히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죠. 저기 훅성 궤도랑 비슷한 상태인데 약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의외로 저게 좀 잘 안 보여서 잘 맞는 선수들이 많아요. 자 역시나 이제 중반 정도 가니까 테이크다운에서 한번 컨트롤해서 점수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헤드킥 와가줍니다. 레프트 피해주고요. 다시 태클 시도 최지웅. 상대 허리를 잡았습니다. 네,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재환이 예. 뒷손 스트레이트 노린다는 걸 알고 그 타이밍에 지금 카운터 태클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1라운드에서는 같이 타격으로 맞불을 놨기 때문에 정재환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확실히 타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지웅이 네. 또 그거를 받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자, 하지만 오히려 최지웅이 지금 아래 깔려 다시 일어났고요. 자, 그라운드 공방이 지금 네. 시작되고 있고요. 자, 싱글렉으로 테이크다운 네. 만들어냈습니다. 최지웅. 그래서 머리로 이제 상대 선수 컨트롤을 하면서 네. 테이크다운 만들어냈죠. 정지환은 일어서려면 최지웅 선수 목 저렇게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목을 눌리게 되면 선수가 좀 힘을 쓰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목 눌러주고 그리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확실히 이제 최근 이제 국내 격투기의 성향이 케이지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고 일어나는 부분에서 케이지 쪽에 적응돼 있는 선수들이 좀 로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일단 코너 쪽에서는 좀 빠져나온 정지환. 일어났고요. 다시 타격전이 오고 갑니다. 정지환이 지금 뒷손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대책으로 태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지웅 선수 들어오는 타이밍에 그 태클 들어올 거 감안해서 무릎도 조금씩 올려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리킥 정지환. 자 지금 눈 쪽을 조금 자 이제 2라운드 자 밀어내는 타이밍에 손가락으로 예. 좀 눈이 찢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죠 저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양 선수 모두 좀 많이 좀 지치는 시간대가 됐고요.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환 입장에서는 테이크다운 당해서 컨트롤 당하면 조금 판정 가서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집요하게 상대 허리를 쥐고 있는 최지웅 선수고요. 일단 빠져나옵니다. 프론트킥! 레프트! 그리고 니킥 정지환. 자, 이 니킥 살려주는 건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대 복부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환 다시 한번 니킥 자 코너 쪽에 몰린 최지웅이고요. 압박해주는 정지환 자 싱글렉 테이크다운 시도하는데요. 최지웅 정지환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테이크다운 안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테이크다운 당하면 지금 시간상 그라운드 가서 다시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체력도 지금 많이 소진된 이유고요. 자, 끌어내리려 하는 최지웅 그리고 버티고 있는 정지환입니다. 정지환 입장에서는 지금 타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네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
계속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정지환. 지금 최지웅도 힘이 네. 빠져서 가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하이킥도 시도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컨트롤하면서 아 네. 밑으로 내려갔죠. 자, 초크 지금 잡아보고 있는데 머리 이제 빠졌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네, 니킥! 자,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니킥 같은 경우는 목 아래였기 때문에 예. 허용 가능한 공격 범위의 니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